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용관동 172-5번지 더 푸른 리버뷰 아파트 앞이고요. 저와 100여 미터 전방에 2차로가 있는데 우회전으로 10여 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겠네요. 요 아파트는 쉼터 리버타운이라는 옛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명을 바꾼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3개동에 49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999년 1월에 사용승인이 되었으니까 준공 25년차 아파트네요. 면적은 원룸구조의 13평형과 1.5룸구조의 17평형이 있는데 13평형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러보시면서 주차장 면적이 넓어 좋기는 한데 뭔가 휑하니 생활 인프라가 안 보이죠? 원래 아파트를 설명할 때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에 무지하게 편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시킬 순 없겠죠. 하루에 공영버스 5번 통과하고요. 가까운 주변에 편의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생활 편의 인프라가 없어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차 한 대로 간단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아파트 보여줄 거면서 왜 이리 바깥을 빙빙 도냐 싶은 분들 계시죠? 생활의 불편함을 한 방에 커버칠 거리 하나를 찾는 중인데요. 요 아파트 이름이 더 푸른 리버뷰 아파트라고 했죠. 그렇다면 진짜 리버뷰가 보이는지 그리고 그 리버가 진짜 더 푸른지 확인 들어가야겠죠. 아파트의 동쪽으로 리버가 보이네요. 리버 워터가 왠지 더 푸르게 보이는 듯도 싶고요. 그죠? 요 강의 이름은 달천강이고요. 달천강 옆에 세멘트 포장으로 조성된 요 산책길은 약 1.3km입니다.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산책하기에 딱 좋은 왕복 2.6km의 트레킹 코스죠. 요 달천강에서 낚시를 하면 특히 쏘가리가 아주 잘 잡힌다는 거 살짝 어필하고요. 이제 강 타령, 리버 타령 마치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아파트 내부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암튼 오늘 소개드릴 아파트는 13평형의 원룸식 아파트 두 세대이고요. 먼저 102동 3층의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이어서 앞동인 101동 10층의 아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둘 다 현재 공실이고 최근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 상태라서 내부가 아주 깔끔합니다.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두 세대가 각 3,000만원인데요. 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리모델링 안 한 자연사는 2,000만원 이쪽 저쪽, 리모델링을 거친 성형빨은 3,000만원 이쪽 저쪽이네요. 충주에는 5개의 CC를 비롯하여 충주호, 탄금호, 월악산, 송계계곡 등의 관광지가 있는데요. 충주에 펜션 삼아, 별장 삼아, 콘도 삼아, 세컨하우스가 필요하시다면 요 미니미니한 사이즈와 가격의 더 푸른 리버뷰가 어떨까 싶고요. 또는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월세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매입해서 보증금 300에 월 30으로 임대 놓으시면 되겠네요. 멘트 없이 102동과 101동의 13평형 내부 보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강바람 맞으며 산책하기에 딱 좋은 아파트입니다. 충주시 용관동 172-5번지 더 푸른 리버뷰 아파트이고요. 세계동 498세대로 99년 1월에 준공된 24년차 아파트네요. 13평형의 원룸식 구조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손볼 데 없이 깔끔한 편이고요. 교통편과 생활인프라가 불편하지만 차가 있으면 까딱 없겠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가격은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